집중하신 분은 술잔을 눈높이로 올려 하늘에 서약하십시오. 실하신 분은 술잔을 내려 땅에 서약하십시오. 서배우래! 술잔을 가슴 높이로 받들어 올린 뒤 배우자에게 서약하고 술을 반쯤 마십니다. 너무 걸거벌. 수모는 술잔을 서로 교환하여 다시 신랑 신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. 왜 교환할까요? 신랑 신부는 서약을 받아들이시고 술잔에 남은 술을 모두 마셔 주십시오. 그게 조금 약간 당황스러운 게 계속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진짜 이게 점점 결혼식이라는 게 실감이 나면서 아, 긴장하지 마자, 긴장하면 안 된다, 긴장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긴장한 게 보여요. 처음은 약간 그냥 진짜 전 동물례식 결혼식해서 약간 재미?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딱 거기 앉아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좀 저도 모르게 제가 막 진지해지는 거예요, 갑자기. 신랑은 표주박잔의 술을 반만 마시고 신부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하시기 바랍니다. 야, 좀 취한다 이거. 취한다. 한마디가 취한다요? 네, 신부는 표주박잔의 술을 역시 반만 마시고 신랑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. 좀 센데요. 말씀하세요. 네? 아, 너무 어색하니까 둘이서 그 앞을 보고 눈이 상하세요. 먼저 봐. 나와. 첫 만남 때 잘 눈 못 마주쳤었던 그때랑 뭔가 좀 느낌이 비슷했어요. 새색신, 첫 만남도 처음 시작하는 거고 좀 늦었지만 결혼식을 하면서 또 다른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. 두 사람은 표주박잔을 서로 포개어 하늘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원래 하나였던 표주박이 두 개로 나뉘었다가 하나가 된 것처럼 두 사람이 운명적인 결합을 했습니다. 큰 박수와 함으로 이들의 결합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.